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사랑과 비꼬미 넘치는 서부극 슬로우웨스트 한번 수다 떨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녹음을 합니다. 이 영화를 제가 잘 알지를 못했었는데요. 지난 2015년 강신의 영화제 청취자 설문을 받을 때 몇 분께서 이 영화를 언급해 주셔서 제가 좀 호기심이 생겨서 이 영화를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요거 2015년 10월 8일날 개봉했던 영화고요. 15세 관람가의 84분짜리입니다. 와우. 100분도 안 되는 84분. 1시간 24분짜리.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영화 좋아하고요. 한국에서는 당시 9,400명 기록했었네요. 만 명이 안 됐네요. VOD로 현재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로우 웨스트. 오늘은 제가, 방송을 아주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그냥 대충 스케치 정도만 해놓고 그것을 보면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녹음을 했었지만 그래서 편집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오늘은 제가 원고를 완벽하게 써놓고 그것을 읽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투가 좀 이상해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 영화는 감독이 존 맥클린인데요. 신인 감독이고요. 이번이 첫 장편 영화입니다. 각본도 이 감독님 쓰셨고요. 이 영화가 2015년 썬댄스 영화제 월드 시네마 극 영화 부문 심사위원 대상을 차지했었습니다. 썬댄스 영화제가 뭐냐 그러면 뭐 인디 영화 뭐 우리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독립영화, 다양성영화 막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인디영화, 뭐 영화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름 그쪽에서는 좀 유명한 그런 영화제라고 합니다. 영화에 출연한 배우로는요. 영화 주인공이죠. 영화 속에서는 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코디 스믹 맥피라고요. 그 램미인 미국 리메이크판에서 남자 인물을 맡았던 그 배우라고 하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영화 속에서는 좀 연약해 보이면서도 피부가 더 하얗고 뭔가 좀 진짜 도련님 같이 생긴 실제로 잘나가는 유지 집안의 자제인 거죠. 자, 이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그런 연인 소녀 로즈 역을 맡았는데요. 소녀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가 좀 있어 보긴 하지만 카렌 피스토리우스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로즈의 집안은 이제 소작농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이라는 남자 주인공하고는 좀 신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한 신분 차이로 인해서 또 사건이 생기고 이 둘이 헤어지게 되고 이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던 이 남자 주인공이 미국 신대륙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를 찾으러. 그건 뭐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로서 사일러스라는 역을 맡았는데 마이클 패스벤더가 나옵니다. 마이클 패스벤더가 멋진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영화의 기획도 맡은 걸로 되어 있네요. 자, 이 영화 슬로우웨스트를 제가 그 당시에 보지도 않았고 또 제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국 영화 또 외국 배우 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네타운 19의 그 영화 팟캐스트죠. 시네타운 19의 슬로우웨스트 편을 좀 참조를 했고요. 그리고 리뷰 기사 중에서 무비스트의 최정인 기자가 쓴 기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서 제가 이걸 녹음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의 신화에 냉소를 보이면서도 따스한 매력을 잃지 않는 작품이다. 이런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이 기자분이. 참 적절한 평가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 방송편도 이 평가, 서부 개척 시대의 신화에 냉소를 보인다. 그러면서도 따스한 매력을 잃지 않는다. 이 평가, 그리고 시네타운 19의 슬로우 웨스트 방송편을 참조하면서 이두 평가를 참고하면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방송편은 완벽하게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누가 죽는지, 뭐, 예, 그런 것들. 아주 스포일러 중에서도 악스포일러 완벽하게 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실 알고 봐도 좋은 영화이고요. 뭐 스포일러 싫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여기서 멈춤 버튼 누르시고 부여들 영화 보신 다음에 방송편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냥 스포일러 당하셔도 영화 보시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화가 84분인데요. 요즘 영화들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짧은 편이죠. 100분 미만의 영화가 거의 없잖아요. 뭐 길어봤자 1시간 30분은 다들 넘는데 이 영화는 1시간 30분도 안 되니까 짧은 영화이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서부극이잖아요. 서부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서부극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시고 영화 보시는 게좀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러면 원고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또이 서부극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살면서 서부극 본게몇개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서부극이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영화들 있잖아요, 몇 개. 그런 영화들을 뭐 심도 깊게 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영화에 평론글을 집중해서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제가 서부극이 무엇이다 라고 딱 여러분께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그냥 막연하게, 서부극이라고 그러면 막연하게 떠오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말 타고 다니면서 마을 하나 나오고 거기에 또 사건이 벌어지고 거기에 어떤 고독한 나그네라든가 아니면 총잘 쏘면서도 뭔가 좀 사연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이 그 마을의 사건에 얽히면서 이제 복수도 하게 되고 뭐 여자도 보호해주고 또 사랑을 쟁취하고 뭐 이러한, 예? 그리고 어떤 남자들만의 어떤 마초적인 그런 느낌들. 이런 것은 이제 보통의 이제 서부극 하면 막연하게 떠오르는 그런 느낌들인데, 뭐그 정도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정확하게 서부극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자, 스토리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현상금 사냥꾼 사일러스, 마이클 패스벤더죠. 마이클 패스벤더는 숲에서 미국 원주민을, 그러니까 인디언이죠. 인디언을 사냥하는 북부군으로부터 16살짜리 소년 제이,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제이를 구해줍니다. 이 주인공은 아버지와 함께 서부로 떠난 여자친구 로즈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에서부터 미국 중서부인 콜로라도까지 머나먼 길을 혼자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사일러스는 제이에게 돈을 좀 주면 여자친구에게 무사히 데려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로즈와 그녀의 아버지에게 걸려있는 엄청난 현상금을 찾아기 위해서 제이를 이용하는 것이죠. 하여튼간에 이 둘의 여행을 다루고 있고요. 이 영화는 서부극 모양새를 갖고 있지만 서부극 특유의 장르적인 쾌감이 매우 적습니다. 또한 극의 전개와 에피소드도 그다지 대중적이거나 말초적인 재미를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서부극을 기대하고 감상한다면 큰 실망을 하실 수 있겠죠. 뭐 서부극 특유의 비장미나 마초적 감성, 장르적 법칙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 서부극을 좀 비꼬는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고독한 총잡이가 아니라 하얀 피부의 16살짜리 어린 소년이고요.
16살짜리면 뭐 정말 총잡이하고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복수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이 영화가 전개됐고 황량한 풍경보다는 이 색조감이 뛰어난 풍광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나무 판자로 만들어진 영화 속 집이 나오는데 그런 집들마저 참 예쁜 색의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요. 뭐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다거나 뭐 파스텔 톤의 그런 색깔로 칠해져 있다거나 뭐 그렇습니다. 참 어울리지 않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서부극이 아니잖아요. 그 집도 이쁘고 뭐 꽃들도 나오고 하여튼 정말 이쁜 그런 풍광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력자인 마이클 패스벤더는 순순히 주인공의 심성에 감화당합니다. 계속해서 나레이션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또 총격씬이 나오긴 하지만 비장미로 포장되지 않고 보호받아야 할것 같은 소녀의 총에 의해서 거친 남성들이 허무하게 죽어나갑니다. 그녀를 보호하려는 남성들조차 쉽게 고꾸라지고 말죠. 이렇게 기존 서부극을 비꼬는 듯한 이 영화는 궁극적으로 백인 남성 우월주의로 점철된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거짓된 신화를 비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후반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일종의 사랑 이야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법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16살짜리 어린 소년이 스코틀랜드에서부터 광활한 미국 대륙을 가로질러 연희를 찾아가는 이야기이죠. 관객은 주인공과 조력자가 과연 소녀를 무사히 만날 수 있을지 그것을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스토리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극중에서 소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현상 수배범이죠. 이를 알고 있는 현상금 사냥꾼 무리가 그 부녀를 쫓고 있었고 주인공 일행을 통해 그 부녀를 확보하려는 계획이 영화 속에서 드러납니다. 남자 주인공이 이제 소녀를 찾아가잖아요. 그 소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영화 속에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실제로 영화도 남자 주인공이 그 광활한 신대륙에서 로즈죠. 영화 속에서 로즈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찾아갑니다. 실제로 그 로즈와 그 로즈의 아버지에게 현상금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녀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현상금 사냥꾼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결국에는 이 남자 주인공을 뒤쫓아가면 그 로즈와 그 아버지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계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현상금 사냥꾼 무리를 피해서 주인공과 그 조력자 마이클 패스벤더는 무사히 소녀를 찾고 또 이들의 사랑은 꽃피울 수 있을까? 무법과 불법에 대항하는 정의를 다룬 서부극이 어린 연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것도 참신하지만 영화는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그 사랑마저 허탈하게 부숴버립니다. 영화 속에서 마이클 패스벤더 입을 통해서 주인공이 소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그런 대사가 나오죠. 그러나 이 사랑은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철저히 부서지는데요. 일단 소녀는 주인공,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남자 주인공, 제이라고 하는 그 남자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스코틀랜드하고 이 신대륙 얼마나 멉니까? 주인공은 그녀를 그리워하여 정말 후회로 점철된 회상도 하고 꿈도 꾸고 하는데 이 소녀 로즈는 그저 부녀의 안위를 걱정할 뿐이죠. 둘째로 이 소녀 로즈의 총에 의해서 이 주인공 소년이 죽습니다. 우연한 사고였지만 감독은 이때 소녀로부터 슬픔을 그렇게 크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저 뭐랄까 당혹스러운 뭐그 정도. 심지어 소녀는 로즈는 자신이 소년을 죽였다는 것조차 한참을 지난 후에 알게 되고요. 또 자신이 살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 남자친구의 그 힘을 이용해서 그의 마지막 에너지를 꺼트려 버리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세 번째로 결말씨를 통해서 소녀는 로즈는 살아남은 마이클 패스벤더와 살림을 차린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집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남자 주인공이 죽었는데 그 집에서 그냥 마이클 패스벤더하고 살림을 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감독의 의도가 담긴 장면들입니다. 이세 가지 장면들은
소녀가 주인공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남자와 새로운 삶을 새로운 땅에서 일구었음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소녀 로즈가 과연 주인공 소녀를 사랑했던 것일까요? 주인공 소녀는 사랑을 찾기 위해서 그 머나먼 스코틀랜드에서 이 신대륙까지 왔는데, 이 소녀 로즈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그다지 남자친구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누군가가 누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맺어지는 것도 사랑 이야기이겠지만, 그 사랑이 엇나가고 부서지는 것도 저는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목숨을 걸고 신대륙에 들어온 것은 정말 부질없는 짓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설령 결과가 부질없는 것으로 판명될지라도 그것을 예측해서 회피하는 것은 사랑이 아닐 것이죠. 마이클 패스벤더의 말처럼 주인공의 마음과 사랑은 진심이었고, 그래서 소년의 사랑이 부서졌지만 영화 속에서 이 영화의 여운은 계속 따스함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다 사랑이니까, 사랑 이야기니까. 마초적 남자의 총질보다 연약한 소년의 사랑이 어쩌면 이 신대륙을 변화시킨 원동력이었을지도 모르죠. 앞서 소개해드린 그 무비스트의 최정인 기자의 평가처럼 이 영화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신화에 냉소를 보이며 비꼬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서부 개척 시대와 영화에 보인, 영화 속에 담긴 서부 개척 시대가 다를 것인데, 영화에 보인 서부 개척 시대, 즉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서부극은 지극히 백인 남성 우월주의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되었다는 게이 영화 슬로우 웨스트의 메시지 같습니다. 무법과 불법에 맞서는 고독한 총잡이는 보이지 않고 돈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남성들만 있을 뿐이죠. 어린 남매를 그 거친 황야에 그냥 내버려 둔다거나, 소녀 로즈를 향해서 무차별 총을 난사한다거나, 광기 어린 재미 때문에 인디언을 그냥 죽이는 장면들이 그러하죠. 영화는 이러한 비꼼이 나올 때마다 웃음을 곁들이는데, 혹자는 이거를 이제 블랙 코미디라고 평가하더구만요. 그러나 저는 풍자에 의한 웃음이라기보다는 그냥 허탈함에서 오는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조금 지루한 면도 있고, 그게 전개도 좀 느리고 하지만 간혹 이렇게 좀 피식피식 웃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허허벌판에서 돈쓸 데가 없는데, 돈을 강탈하려는 이민자 부부, 쓸수 있는 곳이 없는데 돈 달라고 막 하고, 동료를 해친 줄 알고 죽였는데 실은 곰을 죽인 걸 오인해서 어떤 남자를 죽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인공에게 사기를 치고 생달걀과 웨스트라는 적힌 메모만을 남겨둔 사기꾼 등의 백인들은 그 시대가 얼마나 무지하고 허망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과 반대로 영화 속에서 흑인들은 노래를 부르고 인디언은 커피를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기존의 서부극에서조차 가장 천대받던 흑인과 인디언도 실은 그 시대의 격변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던 거 아닌가. 그걸 보여주려고 한게 아닌가, 이 영화가. 원고 쓰면서 갑자기 그 마이클 패스벤더가 나왔던 노예 12년이 떠올랐는데요. 노예 12년에서 인디언과 흑인 그 무리가 가깝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그 장면만큼 그 영화의 주제에 어울리는 장면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하튼지 간에, 여성은 어떠한가? 앞서 말했듯이 주인공이 사랑한 소녀 로즈는 남성들과 총격전을 벌여 훌륭히 살아남습니다. 기존 서부극에서 여성은 보호를 받는 존재거나, 그저 남성의 복수심이나 싸움의 동기를 위한 장치로만 존재했을 뿐이었죠. 이것이 바로 영화로 보인 서부 개척 시대,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서부극에서 나타난 백인 남성 우월주의의 어떤 모습들인 거죠. 인물들이 죽는 장면을 통해서도 이런 서부극에 대한 비꼼을 알수 있습니다. 단한 명도 멋있게 죽지 않아요. 너무나 허탈하고 허무하게 죽습니다. 주인공마저 뭐 개죽음을 당하니까요. 자신이 사랑한 여인 로즈의 아무런 의미 없는 반사적인 총질 때문에 죽게 되죠. 흔히 어느 시대를 신화화할 때에는 특정 인물 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숭고한 죽음을 당했다는 포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영화 암살에서 조진웅이나 하정우 등은 쉽게 죽지 않죠. 총을 맞아도 뭔가 2차, 3차 행동과 대사를 한 뒤에 죽음을 맞습니다. 이건 그들의 죽음을 비장하게 표현하여 그들이 상징하는 특정 무리, 즉 독립운동가를 숭고하게 기리기 위한 연출인 것이죠. 또는 역으로 그들을 죽이는 반대쪽 사람들, 친일파나 일본 애들을 나쁘게, 악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연출하는 거죠. 그런 연출 자체가 뭐 나쁘고 몹쓸 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죽음을 맞았을까요? 오히려 이 암살에서 나왔던 암살 처음에 초반에 진경씨 나오잖아요. 그 진경씨처럼 정말 어이없는 죽음을 맞거나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죽지 않았을까 실제로는. 영화 슬로우 웨스트는 스스로 그런 포장을 벗어버리고 인물들이 허무하게 죽음을 맞게 함으로써 그 서부 개척 시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려고 했고, 이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서부극과 미국이 보여주려 했던 서부 개척 시대의 찬란한 신화를 까발리게 하는 거죠. 약간 오바를 섞인 뭐 해석이긴 합니다만. 영화는 마지막 씬으로 그동안 극 중에서 죽었던 인물들을 시간의 역순으로 보여주면서 끝을 맺습니다. 영화는 심지어 극 전면에 그 죽음이 표현되지 않았던 인물의 죽은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을 아름다움으로 포장하지 않고 죽음 그대로를 살펴봄으로써 진솔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결말에 소녀는 마이클 패스벤더와 살림을 차린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소녀는 여전히 음식 조리에 실패하고, 영화 초반에 나왔던 어린 남매가 그들과 함께 살고, 마이클 패스벤더는 편안한 웃음을 짓게 되죠. 어쩌면 이 영화는 마이클 패스벤더의 회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를 시작하면서 그의 나레이션이 나오죠.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철없는 주인공 소년, 이 제이를 그리워하고 칭찬합니다. 뭐, 정말 이만한 심성이 없어.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나레이션으로. 마이클 패스벤더의 삶이 갱생되고, 원래는 마이클 패스벤더도 정말 무업자로 살았으니까요. 현상금 사냥꾼으로 살았는데, 이 소년, 주인공 소년 제이를 만나면서 삶이 갱생되고, 기괴하지만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만들어진 주인공을 추억하는 것. 따라서 그 결말 씬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마이클 패스벤더는 벽에, 그 집의 벽에, 말의 편자를 고정하려 망치질을 합니다. 같은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그 집의 문 위에는 장충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즈의 아버지가, 이제 그, 사람들과 싸우러 갈 때, 그문 위에 있는 장충을 들고서 밖으로 나가죠. 그런 식으로 원래 그집문 위에는 장충이 걸려 있었는데, 뭔가 장충에서 말 편자로 바꿔 달게 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이건 장총, 총에서 말의 편자로. 저는 이것이 어떤 평화 시대로 접어든 것을 상징한 것이 아닌가 싶었고요. 영어 팟캐스트 시네타운 19에서는 행운과 농경 정착 시대, 즉 개척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소녀가 마이클 패스벤더와 살림을 차리는 건참 충격적이었지만 그래도 참 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뭐 원고로 써놓은 거를 빠르게 읽느라 전 녹음 내용이 잘 청취자분들께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화는 기존에 알고 있는 서부극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서부극의 모양새는 갖고 있지만, 상당 부분 기존의 서부극 혹은 그 서부극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미국 백인 남성 우월주의를 비꼬는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랑 이야기에 집중해서 보셔도 재미나고요. 혹은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부극에 대한 고정관념 혹은
미국이 계속 전파하려고 했던 백인 남성 우월주의의 서부극을 한번 비판하는 그 내용에도 집중해서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화면이 이뻐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서부극은 화면이 좀 거칠고 말이죠. 뭐 때가 꼬질꼬질 껴있고 옷도 좀 남루하고 뭐 하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소년 제인은 정말 피부도 하얗고 깨끗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보호 본능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간혹 나오는 그런 유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피지피지 웃게 되면서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말에서 이제 충격신이 막 벌어지는데 그때는 그래도 조금은 긴박감을 넘친다고 해야 되나? 총 맞으면 그냥 죽으니까 사람이. 기존의 서부극을 기대하시고 보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아주 재미없는 아주 지루한 그런 영화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한번 VOD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조금 원고를 읽느라고 여러분께 좀 친절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랑 이야기와 또 서부극에 대한 기존 서부극에 대한 어떤 비꼼 비판 이런 것들도 중심적으로 보시면 재미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짧게 녹음하네요. 제가 계속해서 세이브 파일을 만들어서 올해 3월 달까지는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볼까 생각 중인데 하여튼 뭐 나중에 자세한 공지를 드리겠고요. 영화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블로그는 강신의 수다 각종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 댓글들 모아서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는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힘들더라도. 그리고 저희 공식 트위터가 있죠. 여러분 많이 팔로잉 해주셔서 저랑 또 소통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나 그런 것도 좀알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웨스트. 개봉 당시에는 저도 뭐 그냥 패스해 버렸었고 우리 한국에서도 뭐만 명이 채안 되는 관객들만 이 영화 보셨는데 또 청취자분 몇 분께서 이 영화를 언급해 주셔서 제가 또 보게 되었네요.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 영화가요. 제가 그렇게 크게 재밌게 보진 않았습니다만 솔직히 계속 그 여운이 남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제가 시카리오를 봤을 때는 여운이 안 남았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계속 여운이 남아요. 그래서 이거 녹음해야지라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었습니다. 좀 희한합니다. 정말 그 사랑이 부서지지만 그것조차도 사랑 이야기로 승화시킨 그런 영화가 아닌가. 여러분들 추워지는 이 겨울에 사랑 이야기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방송 마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